합창의 의미도 있고 어려움을 거쳐서 새로운 세계를 가지자, 용기를 내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마지막 곡에 있어요. 디미니엔도 도 소 디미니엔도. 예, 약간 에라 디미니엔도 자기 속으로 이야기. 아. 아, 밥이요? 네. 네. 모두 찬성할 것 같네요. 네. 땡큐. 네. 전 세계 방송 사상 대놓고 야 왔다 갔다 하지 마. 야 왔다 갔다 하지 마. 이렇게 숙여. 대놓고 화를 내는 쇼. 쇼 시간이 돌아왔어. 자, 함께 두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주상 욱시. 예, 이름부터 욱하는 주상 욱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. 김태욱 씨. 아하, 김태. 아, 김태. 전주 걸 제가 봤거든요. 네. 근데 형은 좋은데 이 친구 재미없던데? 아니요. 이 친구 재미없던데? 아니요. 형님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꿈 밑에 었다. 이 코너를 통해서 네.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아하. 형님의 실제 모습을 그렇죠. 아,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. 녹화 너무 길지 않습니까? 너무 길어. 화가 확 나잖아요. 네. 네? 그리고 네. 저희를 너무 사용 안 해요. 네. 다섯 분입니다. 아우. 나오세요. 어서 나오세요. 브라보.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이 아마 저희 합창단에서 이제 최 고령자, 연장자. 연장자. 아니에요. 어리죠. 아니 저는 잘못 온 것 같아요. 왜 그러세요? 아니 무슨 최 고령자라고 그래. 저는 최 고령자가 아닙니다. 몇 살인데요? 운동화도 쫙쫙 신고 왔어요. 아니 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? 젊은 사람이 아버님 악박 터지지 않는 유머. 남자의 자격은 누구나 말합니다. 옥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. 나도 화나. 근데 그 다섯 분이 합창하시면서 굉장히 친해지더면서요. 네. 아. 남자의 자격에서요. 네네. 좋은 친구들을 맺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예. 아, 이거 끝나면, 우리 이거 끝나도요. 끝나면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니고. 아유, 아니에요. 아유, 아니에요. 중국 갈 거예요.